안녕하세요. 하이웨이 TV입니다. 제가 장박을 하고 있는 캠핑장에 왔는데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. 따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게 바로 이거 신기패입니다. 신기패. 요즘 카페에서도 난리고 벌레 퇴치용으로도 난리인데 이 신기패를 직접 사용을 해서 그 효과가 어떤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신기패를 개봉을 먼저 하면은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.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썼던 백목? 분필? 예, 분필 같이 하얀색 스틱이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되어서 두 개가 들어 있는데요. 요거 한번 가지고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. 이거 선충인가요? 한번 발라 볼까 이것도? 꿈쩍 움직이는데 넘어갑니다. 얘는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. 이쪽에서 한번 발라볼까? 두껍게 이번에는. 이번에도 두껍게 발랐는데 넘어가고 있어요. 뭔가 좀 반응이 오는 듯한 몸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 미동이 없죠? 건드려 볼까요? 죽은 척했네. 저 완전히 포위되게. 여기도 신기패를 발라보겠습니다. 이 신기패를 바를 때는 굵게, 넓게 발라야 됩니다. 넓게 발라야지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예, 아직까지는 쌩쌩해요.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요. 으이차, 으이차, 영차, 영차, 영차. 괴로운 듯 다시 터냈습니다. 지금 보셨어요? 순간적으로 기어오는 게 아니라 훅 보시면은 몸이 말리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의지대로 지금 못 움직이고 있어요. 떨어졌습니다. 신기패를 바르고 나서 대략 4분? 3-4분 정도 지나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이 벌레는 대략 송충이가 맞는 것 같은데 4-5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죽었습니다. 저는 그럼 이제 다른 타켓을 찾아서 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. 지금 산속을 이렇게 보면서 다니는데도 보통 이렇게 나무나 이런 데 보면은 벌레들이 있을 만도 하고 개미들이 있을 만도 한데 제가 못 찾는 거겠죠? 아니면 정말 더워가지고 다 숨어 있거나. 드디어. 이런 것보다 떼지어 다니는 개미들이 있으면 좋은데. 여기 한번 발라볼까요? 여기 개미들이 열심히 들어와야 되는데 안으로. 들어왔습니다. 한 마리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갈팡질팡 갈팡질팡.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빨빨대고 돌아다녀요. 자, 여기서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실험이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떼지어 다니는 개미떼가 있는지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. 부족하긴 하지만 여기 개미들이 좀 줄지어 다니는 곳을 좀 발견을 했어요. 제가 여기다가 신기패를 한번 바르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다. 잘 발리는 곳에 한번 한 번 더 분필처럼 굵게 넓게 발라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군데는 좀 기다렸다.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그냥 자, 여기도 이렇게 발랐어요.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. 못 넘어가고 있어요. 개 중에 또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요. 넘어옵니다. 다시 턴. 가자 가자 가자.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?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쪽도 한번 발라볼게요. 제가 이 사이에 꽤 많은 개미들을 지금 가둬놨습니다. 그래봤자 10마리 내이네요. 자, 이쪽도 하나 더 해볼까요? 여기 썩은 나무들인데 아예 못 가게 다 이렇게
넓게 넓게 발라 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발랐는데요, 직접 사용하실 때는 주변에다가 한 번씩 쭉 발라주면 되고요, 텐트 출입문 사용할 때는 출입문 입구 따라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. 지금 바르고 시간이 한 10분 정도, 15분 정도 흘렸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, 개미들이. 지금 한두 마리, 두세 마리 이렇게 정도는 아직도 다니고 있긴 한데, 이 주변에 있었던 개미들까지 거의 다 지금 없어졌습니다. 발라놨던데 이곳은 거의 아예 지금 개미가 없고요. 지금 이쪽에만 지금 막혀가지고 못 오고 다시 턴을 하는 개미들만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텐트도 그랬듯이 여기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여기 다니는 개미까지 전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제가 벌레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, 그러면 신기패를 어디서 사용하면 좋을지,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직접 제 텐트에다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입구가 이렇게 있는데, 이 입구 주변에, 이 주변에다가 넓게 지퍼를 꽉 채운다고 해도 이 지퍼 사이로, 이 틈새로 분명히 해충들은, 개미나 작은 해충들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넓게 발라주고요, 그 다음에 옆쪽에도 이렇게. 그리고 보시면은 대부분 텐트마다 전선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지퍼들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 지퍼들이 아무리 꽉 닫아도 분명히 이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 틈으로 벌레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넣을 수 있는 이 구멍 이쪽에도 발라주시면은 텐트 안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저도 반신반의하고 사용한 이 신기패가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. 올여름 캠핑을 하시면서,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까지도 캠핑을 하시면서 벌레가 싫으신 분들은 이 신기패 하나쯤은 준비하셔서 캠핑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하이웨이 TV였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!